꽃처럼 숨쉬는 멋진 그림. 그림 그려줘 루이. 신기한 나라로 그림 나라로 모두 함께 떠나자. 나 그림 그려줘 그림 그려줘 루이. 당나귀를 그려줘. 자 가자. 어서 더 빨리 어서 가자. 루비 오빠 나도 같이 놀자. 어서 타세요. 루이 안녕, 루비 안녕, 소피 안녕, 친구들 안녕. 이제 출발해도 돼? 출발한다. 왜 그래 루이, 힘을 다 써버린 거야? 너무 무거워. 소피, 네가 내려야겠다. 왜 나야? 네가 내려. 넌 처음부터 타고 왔잖아. 방법이 있어. 나보다 힘 센 친구가 생각났어. 둘 다 타고 있어도 잘 끌 수 있을 거야. 정말이야 오빠? 그럼 우리가 다 타도 끌 수 있을 거야. 그게 누군데? 조금만 기다려. 금방 올게. 친구들, 누가 먼저 타면 좋을까? 나! 둘 다! 나 왔어! 루비, 소피, 지금부터 당나귀를 그릴 거야. 친구들, 우리 같이 당나귀를 그려볼까? 좋아! 잉! 잉! 이렇게 소리내는 당나귀? 맞아? 그래, 맞아! 당나귀를 그릴 땐 먼저 머리부터 그려. 좀 길게 그려. 다음은 당나귀의 길다란 귀를 그릴게. 이제 점 두 개로 눈을 그려줄래. 반쪽 동그라미로 코를 그리고 점을 찍어서 콧구멍도 그리고 입도 이렇게 그려줘. 이제 등을 그리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리고 다리까지 그려. 하나, 둘, 다음 배를 그리고 다리 두 개를 더 그려. 셋, 그리고 넷! 다음에 선을 그려서 발굽을 만들어줘. 잘했어, 루비. 그럼 이제 다시 선을 그려서 연결하자. 그리고 머리털을 그려줄 거야. 내가 할래. 쭉. 다 했다. 다 그렸어? 아직 한 가지 남아있어. 친구들은 그게 뭔지 알겠지? 아, 꼬리! 맞았어. 꼬리는 긴 선을 그리고 끝에 털뭉치를 그려줘야 해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? 색칠하기! 안녕, 난 알버트야. 안녕, 알버트. 부탁하러 할게. 우리 수레를 끌어줄 수 있어? 어디 보자. 너희들 몸무게에 걸리는 시간을 더하고 내 나이를 빼면 대략 6 정도야. 그렇다면 할 수 있어. 끌 수 있겠어. 정확히 계산한 거 맞아? 당연하지. 그럼 출발! 나보고 왜 출발하라고 하는 거야? 끌 수 있겠다고 했지 끌어준다고는 안 했는데. 왜 안 하는데? 왜냐하면 난 특별하거든. 난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유명한 당나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. 이런 내가 너희들 수레나 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유명한 당나귀 대학교? 그게 뭐야 오빠?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맞아, 당나귀들한테는 그럴 거야. 알버트가 저렇게 가버렸으니 이제 우리 수레는 누가 끌어줄까? 걱정하지 마 소피, 또 그리자. 당나귀를 그릴 때는 먼저 긴 얼굴부터 그려. 큰 귀도 두 개 그리고 아래로 선을 연결해서 목을 그려. 그런 다음 점 두 개로 눈을 그리고 반쪽 동그라미로 코를 그리고 콧구멍으로 점 두 개를 찍어줘. 입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엔 등을 그려줘. 이렇게 그대로 아래까지 그려서 다리를 그려. 하나, 둘. 이제 배를 그리고 다리도 두 개 더 그려.
다리 아래에 선을 그려서 발굽을 만들어. 그리고 머리까지 선을 연결해. 그 다음 예쁜 머리털을 그려줘. 꼬리 그리는 것도 잊지 마. 이제 칠하고 싶은 색으로 예쁘게 색칠해. 안녕, 난 제랄드야. 잘 부탁해. 안녕, 제랄드. 제랄드, 혹시 너도 유명한 당나귀 대학교를 나왔니? 아쉽지만 난 대학교는 다니지 못했어. 하지만 난 술에 끄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자신 있어. 아, 그럼 우리 술에도 좀 끌어줄 수 있겠어? 물론이지. 야호! 출발! 자, 이제 친구들도 당나귀를 그릴 수 있겠지? 어서 해봐. 또 만나 친구들! 또 만나 우리! 또 만나 우리! 또 만나 소피!